아니 부모님은 안 하시는데 주변에서?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행사장 갔을 때 아드님이 19살이니까 1년만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저 그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아니 뭐 연하로 한 12살 아니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정신 연령이 낮는데 같이 낮아버리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거 필살기 애교로 수많은 남심을 흔들어 놓은 홍진영 씨. 애교로 제 화를 풀어준다면 네. 왜 그랬어? 왜 자꾸 밖에 나가서 남자들한테 나 이러고 다니냐고. 어 미안해 먹고 살려고 그랬어. 미안하다. 한번 봐주라고. 화 다 풀렸습니다. 더워진다. 뭐 좀 벗어도 될까요? 덥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비주얼. 인터뷰도 식후경이죠. 주저없이 음식으로 돌진. 한 입 먹자마자 폭풍 감동이 밀려옵니다. 정말 잘 먹죠? 제가 네. 이제 음악 방송을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기분으로 먹고 있냐면 뭐 촬영 때문에 먹은 거니까 뭐 괜찮아. 그걸로 또 위안 삼고 있어요. 많이 드세요, 진혁 씨. 그것도 맛있다. 대박이에요? 미쳤어요. 선생님 너무 맛있었어. 끼자! 10년 활동을 하면서 네네. 나에게 이게 남았다 하는 게 있다면 뭐? 음악이 남았잖아요. 음악을 연도별로 보면은 제가 살아온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 트로트 장르에서 입지를 확실히 굳힌 홍진영 씨. 역시 엄지척! 얼굴은 조금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장품도 그렇고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중학교 때 사진 보니까 되게 미인이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때 당시에는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이랑 따지면 좋지도 않아요. 풋풋한 중학생 홍진영 씨, 변함없는 미모죠. 악플 같은 것도 신경 잘 안 쓰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럼 볼 때? 그냥 싫어요, 놀라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빛나게 해주는 말은? 내 가수, 우리 가수, 올 가수. 내 거, 내 가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감이 있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고맙습니다. 저 홍진영이 정말 오랜만에 앨범 들고 나왔습니다. 하고 싶어 들어가 주세요. 사랑으로 포도 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도 대박나세요.